카메라가 열받아서 꺼진 사이에 저는 메가 안에 들어갔다 왔는데, 또 여기서도 막혔습니다. 저는 메가만 가면 다 막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나라도 다르고 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내부는 따로 못 찍었습니다. 내부를 보니까는 1층에는 큰 슈퍼마켓이 있었고, 2층, 3층은 뭐 옷이나 의류나 그런 거, 전자기계나 그런 거 팔고 있었고, 폰 같은 거. 그리고 4층에는 볼링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5층에는 푸드코트랑 뭐 게임기 표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오락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화장실 옆에 가지고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천수민인데 카자흐스탄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수로 200승짜리 동전 줘가지고 아주머니가 너 카자흐스탄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여행객이라고 한국에서 왔다고. 얼마 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다고 하니까는 그럼 알았다면서 웃으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물론 천수만 냈습니다. 확실히 제가 봤던 카자흐스탄에서 메가보다는 느낌이 다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조금 고급진 백화점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보통 상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쪽은 아까 바자흐랑 쇼핑몰 그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메가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꽤 덥습니다. 이제 집에 갔다 보니까 2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보통 1시부터 4시 사이가 제일 덥지 않습니까? 꺼내진 것을 얼른 찾아서 쉬고 싶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고요. 예, 이제 시장 근처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도상에는 마카지우 바자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안에 시장이 있고요. 여기는 요 위에 잘 안 보이시겠는데 꼬르진카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쇼핑몰 이름입니다. 여기 ATM 기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엑스프레스가 있으면 돈이 없다는 증거고요. 여기는 전자기기를 파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슈퍼가 있는데 슈퍼에는 생각보다 물품이 빈 게 많습니다.
이쪽에는 상점이 있네요. 옷가게가 다 손입니다. 옷, 신발. 예, 이제 야외로 나왔고, 제가 따로 살 게 없었기 때문에 안까지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또 눈초리를 많이 줘가지고 일단은 겁나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있고요. 아까 육교를 건넜을 때 보셨던 그 장소가 보일 겁니다. 다마스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캐피탈뱅크도 있고요. 보통 우즈베키스탄에서 캐피탈뱅크를 많이 추천을 줍니다. 노란색 간판의 은행인데 경적이 계속 울리니까는 뭘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그리고 저 안쪽에 보시면은 반전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한국어를 들은 장소가 저기서 반전상이 돈 안 받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때 들은 게 세 번째인데요. 조형적인 시장이라가지고 엄청 괜찮습니다. 뭐가 가지수도 많고 음식도 많고 과일도 많고 일단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말씀드리자면은 캐피탈뱅크가 노란색 ATM 기계인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빼고 돈을 캐피탈뱅크에서 다 뽑아가지고 저한테는 캐피탈뱅크가 더 편하네요. 수수료는 7,500 숨, 50만 숨을 뽑을 때 7,500 숨, 한 1800원 정도고요.
시원 아무 레바 아무 레비 수업네 원자이너 디리건 시트 여기는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나서 출발하기 전에 찍었던 그 장소입니다. 육교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100만 숨을 뽑으려면은 곱빼기 2로 15,000 숨이 듭니다. 곧 제가 촬영을 시작했던 장소가 머지않았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저분은 비라인 심카드를 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노그라드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간판이 있는 가게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대형마켓에서도 술을 구매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기 비노그라드가 보이면은 들어가셔서 맥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은 금방하면은 팔고 있을 겁니다. 맥주가 보통 만숨에서 한 12,000숨 그렇게 있더라고요. 한 1,000원에서 1,5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일정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일단은 제가 목표로 잡은 거는 숙소 근처에 있는 장소를 탐색하는 거였고, 그리고 아무리 지도에서 찾아봐도 이쪽 지역에 뭐가 많다는 정보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소 근처가 꽤 괜찮은 지역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걸었는데, 여러분한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을 텐데, 저는 누쿠스라는 도시를 한번 직접 걸어보고 싶었어요. 누쿠스에 대한 길거리 정보도 거의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1시간 조금 넘게 걸었는데 엄청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촬영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다음 장소를 한번 찾을 겸 검색하러 호스텔로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몸 조심하십시오.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